제1회 내 자취방엔 특이한 게 있다 대회를 시작합니다. 총 2417분께서 참여해주셨고요. 집계가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원룸 만들기 직원들의 다수결로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선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집에 이게 왜 있어? 야 할 것. 자 그럼 바로 10위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소인국 문. 제 7언니와 제가 사는 집에 있는 미니문 제보합니다. 참고로 전 키가 156cm입니다. 막아두려는 듯 고리가 있어서 괜히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전에 얼마나 귀여운 사람이 살았던 건지 궁금한데요. 해리포터 계단방처럼 꾸며도 이쁠 것 같습니다. 9위 직접 부화시킨 반려오리. 저희 집엔 부화기가 있고 부화기에서 태어난 오리가 있고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점점 오리가 성장합니다. 수영도 하고 주머니에도 들어갔다가 오리 사진도 보내요. 오리가 살고 있는 풀장이 있고 텐트도 있어요. 엄청 자랐네요. 오리야 다현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렴. 8위 곰 영훈이 깃든 전자레인지 선반 문. 전자레인지 선반 문에 사는 곰 얼굴입니다. 보자마자 신기해서 제보합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서랍이 되었네요. 7위 학교 체육반 매트. 학교 체육반에서만 보던 매트가 우리 집에 앞구르기 하고 싶어서 삼. 앞구르기 A+, 토퍼로 쓰면 잠 잘 오겠네요. 6위 엘리멘탈 전구. 오른쪽에 차가움, 왼쪽에 따뜻함,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제 방 전등입니다. 전구가 되어버린 웨이드랑 엠버네요. 쿨톤, 웜톤 다 가능합니다. 5위 차량 진입판.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은 반지하라 화장실 턱이 23cm로 높게 지어졌는데요. 무릎을 다친 후로 화장실 턱이 높아 한 발로 화장실을 못 가서 생존을 위해 사가 된 물건입니다. 저도 제가 이걸 이 6만원이나 주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무릎 완쾌하셔서 뛰어서 화장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위 화재 경보기. 안전한 제 자취방입니다. 24시간 365일 켜져있는 안전제일 부두등. 참고로 제가 끌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켜져있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대망의 3위부터 발표! 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외로 자취방에 비상구가 있는 분이 여러 명 계셨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못 사먹지만 귀해 보이는 옛날 돈들. 첫 번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각종 골동품들. 네 번째, 위장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싶은 술병. 다섯 번째, 미라클 모닝 가능한 반려닭들. 아 귀여운 반려친구들 제보해주신 수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달팽이, 도마뱀, 타란툴라, 뱀, 사슴벌레, 앵무새, 햄스터, 쥐, 미역개, 자라, 거북이 등등 다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대회는 따로 열게요. 자 여기서부터 3위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위 자동차 소파. 2년 기에 있는 소파인데요. 자동차에 있던 소파입니다. 자동차에서 떼왔어요. 안전 벨트까지 있습니다. 소파 정보는 구식 카니발입니다. 승차감 좋나요? 2위 마작 테이블. 마작 테이블입니다. 너무 귀엽죠? 적당한 게임은 건강하나 중독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돈을 걸지 마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원룸 만들기 직원들의 만장일치를 받은 대망의 1위 신호등. 신호등. 저희 집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신호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좋아서 집에 인테리어로 두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좌우 살피시고 건너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회 내 자취방엔 특이한 게 있다 대회 1등을 축하드립니다. 오! 40만원 원룸 만들기 상품권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셨던 카톡방으로 연락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순위에는 못 올라갔지만 제 기억에 진하게 남아계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친이 두고 간 민소매. 아이스크림 껍질 수집가. 자동으로 불 끄는 시스템 발명가. 저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액자. 현재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자취를 해야 할 분들 모두가 내 집과 내 방에서는 편안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모두들 2024년도 화이팅입니다. 가장 특별한 제보를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자취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대회로 돌아올게요.